언니, 영어랑 한국어 말고 또뭐할줄 아세요? Bonjour. Hola. ¿Cómo estás? Muy bien. Buenas noches, señorita. 아, ¿cómo está, Jessica라 그래야 돼. 거기 애들은 J를 예로 발음하거든. 아, ¿cómo está, Jessica? 부자신가 봐요. 마음의 부자죠. 전 진짜 10만 원 이상의 가방을 사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껴요. 근데 전 여행엔 돈잘안 아껴요. 여행은 저를 성숙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얼마 써요? 저 그때 프랑스하고 스페인 10박 11일 갔다 오는데 한 450만 원 정도 쓴것 같아요. 저 명품 되게 많아요. 이것도 명품이고, 이것도 명품이고, 동대문에서 사서 그렇지. 여행은 재미뿐만이 아니라요, 너무나 인생에 많은 걸 배우게 해주는 것 같아요. 국내 여행도 좋지만 왜 국외 여행을 가라고 하냐면 국외 여행은 너를 더 멘붕에 빠뜨려요. 나 자신을 내가 돈을 내가면서 멘붕에 빠뜨리게 하면 그만큼 얻는 게 커요. 하지만 국내는 멘붕이 돼봤자 뭐 뭐해. 돈 떨어지면 엄마한테 전화하면 되고 친구들한테 전화하면 되잖아요. 근데 외국에 나가면 내 카드도 안될 수도 있고 전화가 안될 수도 있고 말도 안될수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의 나를 보는 게 즐거워요, 저는. 그게 성장 같아요. 문화를 배우는 것도 있지만 여행을 갔다 오면 가장 크게 배우는 건나 자신. 아, 난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여행을 통해서 저는 제일 많이 배워요. 다 똑같은 길이의 크레파스가 10개 있어요. 그쵸? 그 중에 크레파스 중에 내가 있으면 내가 되게 잘나 보여요. 근데 내가 해외여행을 다니면 나의 두 배가 되는 사람들 세상을 봐요. 그럼 내가 작아져요. 그럼 되게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여행을 많이 다니면 야, 나 어디 여행했잖아. 나 어디 갔잖아. 이 여행은 진정한 여행이 아니라 큰 세계를 보고 오면 내가 작아지고 아직도 한없이 배울 게 많다라고 생각되는 게 진정한 여행인 것 같아요. 배낭여행은 돈 없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데요. 돈 없이 가면 돈 없이 가는 대로 배우는 게 있고 많은 돈을 주고 호화스럽게 가면 또 그거에 맞게 보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배낭여행자들은 절대 프랑스에서 고급 호텔들이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배울 수 없어요. 그건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가 그걸 배워오면 그거를 통해서 한국에서 어떤 사업을 일으킬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전 무조건 배낭여행이 제일 좋다고만 말 못하고 무조건 호화로운 여행이 제일 좋다고만 말 못하겠어요. 그냥 그거에 맞게 배우는 게 있어서 한 번으로 모든 걸다 배웠다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행 가면 전 누구하고든 제가 여행 가면 전 어떤 스타일인 걸 배웠냐면 전 누구하고든 막 친해지려고 그래요. 버스에 앉은 사람한테 와! 난 한국에서 왔어! 넌 어디 여행 가는 게? 막 이러고요. 비행기에 앉아도 막 수다스럽게 하고 어딜 가든 저는 막 사람들하고 막말 걸어요. 제가 그렇더라고. 한국에서는 안 그래요. 근데 외국에 나가면 제가 굉장히 막 사람들한테 막 아, 너 어디 묵니? 여기 어디 좋은데 어디니? 이런 식으로. 그래도 안 친해지던데요. 제가 좀 소심해서 제시카님처럼 할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여기 외국이야. 그래? 그러면 쇼타임. 다른 사람이 돼보는 거. 난 되게 소심하고 난 사람들 잘못 만나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부끄러워. 근데 그게 싫죠. 그게 고쳐보고 싶죠. 그럼 외국에 나갔을 때 그냥 다른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 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거기에! 너 그냥 하루살이야. 다 거기서 하루만 만나고 다 헤어져 다음날. 그런 걸한 번, 두 번, 세번 경험하다 보면 그게 너가 돼요. 그리고 그 성격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도 그걸 끌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 네 성격이 변하진 않아. 두 번에 조금 변해요. 세 번째, 더 조금 많이 변할 거예요. 어느 순간 여행에서 보였던 내 모습이 진정한 나일 수도 있다는 걸 발견하면 그게 내 일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행은 나를 찾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행은요, 뭐 아무리 뭐 좋은데 다 있고 뭐 있어봤자 결국 여행을 통해서 배우는 건전나 자신이었던 거예요.